알록달록 색동 옷을 입힌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마을 주민들과 청년들. 2년 전부터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 달산마을을 조금씩 바꿔온 주인공들입니다. 비좁은 골목에 스산한 빈집은 예술공간인 청춘빌리지로 재탄생했고 담벼락마다 정감어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마을이 좋아져서 우리는 말할 수 좋죠. 그전에는 발산 택시를 타도 발산 마을로 가자고 하면 발산이 어디가 있냐고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마을의 풍경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발길이 늘어나 새로운 상권도 형성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천변 쪽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곳이 보였거든요. 전망도 너무 좋고 옥상 뷰가 너무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집밥, 민박 체험 등 마을 고유 프로그램도 개발해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습은 보존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덧입혀 삶의 공간을 새롭게 살리는 도시 재생입니다. 주민들도 이제 마을에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창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문의하시고요. 또 공패가 이런 자리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살리고 보듬는 도시 재생으로 낙후된 달동네가 지역을 살리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